은평구 의회는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임시회에서는 제254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이 상정됐는데요. 은평구 의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2017년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등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